가을이 깊어가면서 지리산 단풍이 이번 주말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장터목으로 가는 계곡의 절경을 표준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온통 울긋불긋 물든 나뭇잎의 파도가 계곡을 따라 이어집니다. 물가부터 물드는 지리산의 단풍은 선명한 색채를 자랑합니다. 단풍나무는 물론 갈참나무나 떡갈나무 등 수종마다 색깔도 다양합니다. 올해는 따뜻한 날씨 탓인지 지난해보다 하루 늦게 단풍이 시작됐습니다. 열흘 전쯤 지리산 전체의 20% 정도가 단풍이 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부터 이달 말까지가 지리산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리산은 강원도 치악산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단풍이 빨리 드는 영남권의 대표적인 명산입니다. 때문에 벌써부터 전국에서 지리산의 단풍을 즐기려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평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길이 험해서 좀 힘들었긴 했는데 단풍도 보고 친구들하고 즐겁게 얘기하면서 가니까 기분도 상쾌하고 보람 있었어요. 이미 지난 14일 장터목에 첫 얼음까지 얼면서 지리산의 단풍 역시 하루가 다르게 붉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KNN 표준규입니다.